잡기 전에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썸녀들! 둘, 셋! 드림쿠컨!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네. 야, 저 오늘 의상이 제 게임 캐릭터에서 나온 것처럼 와, 너무 예쁘네요. 그쵸. 자, 네. 한번 턴 한번 해주세요. 턴. 한번 돌아주세요. 네. 오, 네. 포즈까지. 그리고 오늘 이 공연이요, 방송으로 브이라이브 되고 있거든요. 카메라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한번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안녕하세요. 브이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둘, 셋. 대구가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네. 정말 또 해외에서 많은 팬분들 보고 있을 텐데, 우리 뭐 중국어랑 영어로도 한번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중국어부터 할까요? 둘, 셋. 영어로도 한 번, 네. 둘, 셋. 내 꿈과 사랑이구요. 잠깐만요. 잘 들었죠? 정말 의미 있고 눈물 나는 말이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이 브이라이브를 보면서 또 오신 분들 중에도 이제 드림캐쳐 때 입덕할 분들이 계십니다. 그쵸? 개인 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나의 신하들이요.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여왕 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한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카리스마 리더 토끼 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의 깡얼지 유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막내 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다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 인사를 마치고 이제 앉아서 독일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앉아주시고요. 현재 실시간으로 댓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누가 한번 댓글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그 댓글 작은 댓글이 올라왔어요. 뭐지 이거? 산타 할아버지도 이거 보면서 눈물 흘리는 건 이해하고 넘어가실 듯. 밑에까지 읽어주세요. 미시언 눈빛 살인마. 위험하네요. 자, 이제 앉아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6개월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낸지 근황도 좀 궁금하고요. 컴백 소감도 좀 알고 싶어요. 네. 저희 드림캐쳐가 이렇게 6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 우리 썸녀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썸녀들도 우리 보고 싶었어요? 예! 이렇게 얼굴 봐서 너무 행복하고 진짜 지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네요. 좀 쉴 때는 어떻게 지냈어요? 뭐 휴식도 좀 있었나요? 중간중간에? 우리 썸녀들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투어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은 없었고 쉬는 시간이 있었다 하면 저희가 컴백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혼자만 대본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스페셜 미니 앨범 레이드 오브 드림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킹스레이드 게임이랑 협업한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앨범인지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저희 드림캐쳐와 킹스레이드와 콜라보를 했는데요. 저희 기존 드림캐쳐 스토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킹스레이드 기본 스토리에 저희 드림캐쳐가 녹아 들어간 앨범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게임 좀 해봤어요? 그럼요. 해봤죠. 뭐 되게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그럼요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게임 못하는 거 알죠? 게임 누가 제일 잘해요? 여기서요? 오른손 들고 한번 찍어봅시다. 오른손 들고. 없는데? 없어요. 그나마 여기서 드림캐쳐에서 게임 1등. 자, 오른손 들고요. 하나, 둘, 셋. 나! 가위바위보 진짜 그래? 비슷해요 지금. 수아 눈빛이 양심 없는 것들이라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좀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자면요. 자, 뭐 스페셜 앨범께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 많은데 이제 곡들을 좀 들어보면서 얘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자, 첫 번째 곡부터 한번 쭉 들어보고 중간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